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달마시안의 우리 드라마 씨와 네. 드라마. 비스의 요섭 씨가 함께 부른 첫눈 그리고 첫 키스였습니다. 네. 1512님께서 2개월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에요. 완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2156님께서도 요섭 오빠랑 드라마 오빠 목소리 달달하다. 그 사람 목소리는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최소원 씨께서 신청곡으로 달마시안의 로드원? 로드원? 넘버원? 무슨 원 있잖아요? 그거 신청할게요. 무슨 원인가요? 라운드 원, 베이비. 로드원? 로드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이름 아닌가요? 소지, 라운드원입니다, 라운드원. 자, 일단 노래 나가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또 자리를 옮겨봤죠? 네. 자, 우리 드라마 씨와 승아 씨, 그리고 노을 씨와 영화 씨가 한 팀인데요. 네. 자, 이름 지었죠? 네. 그럼요. 두 분은 어떻게? 저희는 승마! 제가 승아고 네. 드라마 씨가 드라마잖아요. 아, 그래서 승하고 네. 마하를 맞습니다. 땄어요. 승마! 네. 와. 잘 지었죠? 오랜만에 잘 지었네. 천재 이름, 천재 이름. 네. 천재 이름? 천재 이름. 승아 씨가 계속 마음에 들으셨는데. 야, 오늘 너무 잘 지었네. 계속 감탄하셨어요. 오랜만에 잘 지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을 씨랑 영원 씨는? 네, 저희는 야심작으로. 야심작으로. 노원! 아, 노원이랑 가세요. 네, 네. 그런 느낌 나는데요. 노원. 네. 노원구에 가고 싶어요. 네. 아, 노원구에. 네. 우리 영원 씨 집이 어디예요? 저 집이 지금 통영이에요. 아, 통영이시네. 아, 통영. 네. 아, 네. 집이 어디세요? 저희는 영등포. 영등포. 네. 아, 노원 가고 싶겠다. 네. 아, 가고 싶을만 하죠. 네. 저 노원구 절대적인 지지를 받겠는데. 그렇죠. 네. 노원구에서 한 90%가.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리서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설문조사 주제는 네. 노래를 주제로 한 노래 리서치입니다. 자, 우선 질문부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승마팀부터 네. 이특세트, 은혁세트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희는 은혁세트 은혁세트!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특세트는 우리 노원팀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은혁세트 질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것도 노래냐? 자, 맨 위에. 갑자기 저것도 노래냐? 아, 죄송합니다. 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최신 가요를 듣거나, TV에서 보게 되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것도 노래냐?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이렇게 과격하게 소감을 말씀하시는 간혹,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어른들이 저것도 노래냐라고 하실 때는 요즘 최신 가요에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무슨 표현일까요? 아, 어른들이 최신 곡을 듣게 되면 야, 자, 어떤 노래냐? 무슨 노래가 노래? 라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셔서 하는 말씀일지 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우리 달마시안의 노래나 우리 레인보우의 노래를 들었을 때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때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노래니까. 노래도 막 따라 부르시고. 네. 그럼 우리 승아 씨 부모님께서 레인보우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 있나요? A를 좋아하세요. 승아 씨 어머니께서는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A. 달마시안의 노래는요? 네, 달마시안 라운드 원인데요. 라운드 원. 네, 정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요? 저희 친족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랩이 좀 많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부모님이 좀 따라하시기 좀 힘드시겠어요. 네, 우리 어머님은요, 사실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앞부분요, 네. 그 인트로부터 다 외웠어요. 정말요? 영어로 원통 발음 요. 오. 제가. 그리고. 7님께서 네. 오토튠 오토튠 유행이었어요 한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노래도 많은데 7354님은 영어 가사가 많이 들어간 노래. 맞아요. 맞습니다. 5009님 너무 시끄러운 노래. 뭐 0419님도 같은 건데 기계음. 황지경 씨 안무. 안무가 너무 어려운 안무지. 따라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쉽게 가야죠 요새는 또. 6911님은 빠른 랩이요. 랩. 좋으셨네요. 자, 과연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셔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가면 어른분들은 좀
같이 공감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승아 씨도 그렇게 잘 못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A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A 좋아하세요. 한국말 감사합니다. 아, 라운드 모양이 참. 아,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좋아하죠.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는요. 네. 기계음. 기계음. 왜냐면 제가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요. 네. 소울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영혼을 느끼시네요. 소울. 그래서 영혼. 그래서 이문세 선배님 아니면 유재하 선배님. 그런 곡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또 좀 더 서정적이고 네. 감성적인 그런 노래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승환 씨는 랩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 영어 드라마 씨는 기계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로 올라갈까요?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아 영어 외국에서 살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야. 피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영어 하겠습니다. 영어. 네. 우리 드라마 씨 역시 연상 킬러예요. 어느 순간 우리 승환 씨가 우리 드라마 씨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오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누나예요. 예. 자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멘트가 들어가네요. 조심하세요. 영어로 갑니다. 네. 3209님 공격적인 가사. 아, 무섭네요. 유킥스 없지. 너무 공격적이야. 많이 공격적이야. 좋습니다. 네. 두 분, 우리 승마팀은 네. 영어. 영어 하겠습니다. 자, 초시계와 함께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죠.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영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떨린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인데요. 네, 영어예요, 영어. 와,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출발이 좋아요. 네. 아, 출발이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 떨렸어요. 전화 받으세요. 받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인데요. 아, 네. 예, 실례지만 성함이. 네, 처음 전화 차이. 예, 제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제가 설문조사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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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취자분들 서로 약간 특별하게 이제. 아, 여자라 보네. 아. 성함을 보니까, 아, 뭐, 이런 거. 영어야, 영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키라입니다. 네. 네. 어른들이 저것도 노래냐라고 하실 때 요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 표현일까요? 뭘까요? 네, 사랑 타령하고 이별 타령하신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신껏 대답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사랑 타령, 이별 타령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런 건 옛날부터 많았는데. 저보다 그냥 사랑 타령 하다가 뭐 어린애가 사랑을 하냐고.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두 분 성공했고요. 뭐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자, 뭐 드라마 씨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굳이 뭐 성함을 이렇게. 네. 이 게임의 목적은 스피드거든요. 네. 처음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자, 좋네요. 야, 진짜 참 좋았어요. 승마팀 이름만 좋네요. 네. 아, 네. 노을양 조용히 해주세요. 어떻게 떨린다. 자, 이제 두 분이고요. 받아주세요. 자, 지금 저 좋아합니다, 지금 갑자기. 자, 시작 좋았는데.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인데요. 예. 예, 어른들이, 아, 이게 이것도 노래야? 라고 할 때 무슨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영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씨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비슷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키라입니다. 어른들이 네. 저것도 노래냐라고 하실 때는 어떤 점이... 아, 영어요. 네 분 성공하셨습니다. 네 분 성공하셨습니다. 네, 괜찮아. 우리가 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 다섯 분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탄력을 받았어요. 자, 이대로 벌써 마무리 되나요? 자, 신호가 뭐죠? 받았어요. 자, 과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슈키라입니다. 영어요! 다섯 분 성공하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마지막 한 분. 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인데요. 여보세요? 혹시 다 마세요? 정답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예. 네. 예, 혹시 정답 아세요? 몰라요. 그래도. 네.
연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승마팀은 여섯 분 성공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오, 우리 드라마 씨도 처음 치고는. 네. 네. 잘 하셨어요. 네. 아니, 혀가 걸려 늘 불렸고요. 아, 최대한 씨 드라마 씨는 말은 느린데 목소리만 다급해요. 자, 영원 씨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식은 좀 먹긴데요. 어, 식은 좀 먹긴데요? 식은 좀 먹긴데요? 식은 좀 먹긴데요? 무거운 걸 들고. 네. 식은 좀 먹긴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네. 계속 노원팀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우리 서영 씨와 정엽 씨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이 거지 같은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젠 다 가슴에 묻어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로 새나와 사랑해 혼자 되뇌보는 한마디 네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했던 그저 사랑한다 한마디 이젠 닳도록 해 사랑해 혼자 되기는 한마디 네가 떠나가도 빼낼 수가 없는 내 심장의 바뀐 한마디 검게 멍이 들도록 때려 나는 모르.